멋지잖아요. 오늘도 미리포터 나야나 나야나 이 말을 훔칠 사람 나야나 나야나.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미니포터 박은주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도민 배우로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제가 도민 리포터로 여러분께 문화 소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혜라는 후보에. 아, 이분이셨군요. 네, 부신부, 부신부. 네, 그러게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 할 것 같지? 나요? 같이 쓰면 안 될까요? 아, 네, 요즘 날씨 너무 추우시죠? 저는 요즘 같은 때에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이 생각이 나던데요.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서 제주연극협회에서 춘인의 국수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연습 현장을 지금 제가 급습하려고 하거든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어, 너무 잘하세요. 네, 진짜요. 말아주세요. 이런 별을 붙여 내 가슴에 사랑을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꽃뿌리는 별로라고 폰을 말해. 제가 막걸리 마시는 데 갔어. 아이, 오늘 노래 한 번 먹을 때마다 어? 이명 빼내려봐. 아, 빼는 거 안 먹지 마. 참 싫어네. 내일 모레 제사 있으세요. 아이고, 넌 눈물 닮아서 이렇게 속이 꽉 차버려. 제주 소재 창작 개발 공연은요. 제주 문화나 제주에 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 이런 그분들의 이야기를 발굴해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민들한테 선보이는 이런 사업인데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제주 소재다 그러니까 제주어, 제주 신화 뭐 이런 관련돼서 많이 왔는데 그중에서 어쩌면 우리 생활하고 너무 밀접해 있는 이 고기국수? 고기국수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예, 이번에 연극으로 해서 예,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다들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이 마음 올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통해서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고민이라든가 그 슬픔, 번뇌 이런 것들을 잊으려고 노래를 하고 있고 가수 지망생이죠. 아, 가수 지망생이 아니고 카수 지망생. 카수. 예예 예. 저는 카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 카수 지망생. 카수 지망생인데도 정말 가수처럼 노래를 정말 잘. 아니 그건 연기죠. 아, 연기로 배우기 때문에 노래도 연기입니다. 아. 노래 연기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불러줘야 되고 실제처럼 불러줘야 되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역을 맡았어요. 참고로 좀 한 5살이 어려진 거거든요. 네, 너무 좋고요. 레지던트 출신 해녀 역할을 맡아서 이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좀 극복하고자 또 어머니를 이해해보고자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서 물질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이 두 분이 이제 부녀관계시군요. 빙떡의 참맛은 슴슴함인거라 아, 간이 새지 않은 한 심심한 거죠. 아,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러게요. 이 짭조름한 풍미가 이 신옥돔하고 곁들이면 아주 궁합이 그만인 거죠. 안녕하세요. 춘인의 국수에서 용담 역을 맡은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예. 아, 조금 더 세게 박수 쳐주면 안 될까요? 분위기가 아, 주연 배우시기 때문에. 모자라, 모자라. 무슨 소리야. 너한테서는 어떤 냄새가 나? 아주 좋은 향기가 나. 오, 느끼하잖아. 아, 네. 저 정신력을 맡은 문재용이라고 합니다. 아, 네. 되게 부담스럽고 좋네요. 연기니까. 아, 방금 정신이를 연기해 주신 건가요? 네, 그 극 중에 있는 대사를 한 건데 네. 저가 좋아하는 여자
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여자애랑 대화할 때 저희 진심이 드러나는 부분을 연기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이게 정신 역할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여자분도 등장을 하시나요? 등장을 하는데. 그럼 그 배우분은 지금 혹시 어디 계신 거예요? 오늘 올 때가 됐는데요. 아, 배우가 또 계신 거예요? 아까 화장실에 계셨던 그분인가? 잠시만요. 그럼 제가 데리러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어? 이게 누구야? 김영미가 낳은 나중에 세계를 놀라게 할 소설가 선생 아니야? 아, 뭐래? 헛소리 좀 그만해. 야,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니네 집도 아니면서 왜 자꾸 드나들어? 그러게. 근데 어떻게 대사를 봐? 그러게요. 제가 이 대사를 어떻게 알죠? 신기해. 짜잔! 저는 바로 정식이가 사랑하는 구지연 역을 맡은 박은주라고 합니다. 도민이 주인공이네, 지금? 그렇나봐요. 아니, 도민이 뽑다가 아, 지금 연극 주인공이에요? 완전히 숨겨져 있었네요. 아, 저게 나와 있군요. 엄마, 안 돼? 니네 집도 아닌데 배우냐고. 다시 모두 다 아까 주셔가지고 겨우 그렇게 살고 있어. 진짜 너 그렇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아니, 이 옷도 좀 보세요, 근데? 어제 장에서는 특산물을 발견 못했는데? 아마 우리 제주도 그러면 신화의 섬이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 양식에 보면 굉장히 그 신화 속의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문전제를 지내는 이유가 왜 문전제를 지내게 되는지 이런 게 전부 다 신화 속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작품이 또 김영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김영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괴뇌귀도 이야기, 백주도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김영리에 사는 사람들 생활 양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춘일의 국수가 그 김영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아마 또 제주 신화 이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엄청 많아요! 내가 안 먹었다니까! 정체를 말씀을 하려고 하시던 찰나인데 정체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제주도의 통당 본향당에 모시고 있는 백주도와 소천국의 여섯 번째 아들인 베네기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고 우기는 이 신화 속에서 튀어나왔다고 주장하시는 인물을 맡으신 거네요. 튀어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걸어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두 발로 걸어 나오신 굴에서 괴내기 굴에서 그래서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이게 춘인의 국수에 온 그 이야기. 그렇게 중요한 키를 쥐고 계신 우리 배우님의 얼굴을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마스크 살짝만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네. 궁금한 것은 공연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들어와. 12월 28, 29, 금요일 오후 7시. 30, 31, 토, 일, 오후 4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비인극장에 오시면 연극 춘인의 국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 보러 오세요!